현지 시간 5일 국제복싱협회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제복싱협회는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명의 여성 복서를 실격 처리했습니다. 알제리의 이만의 칼리프, 대만의 리니 튕 선수입니다. 협회는 당시 다른 여성 선수와 경쟁할 때 우위인 부분이 확인됐다라고만 밝혔고, 러시아 출신의 이 협회 회장은 이 두 선수가 남성을 뜻하는 XY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Both boxers were asked to take a further blood test. The results came through and it demonstrated the chromosomes that we refer to within the technical and competition rules that make both boxers ineligible. 일각에선 러시아가 주도하는 협회가 러시아 선수를 꺾은 칼리프를 축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음모론도 제기됐습니다. No, it's clear. We just do boxing. There is no conspiracy theory. We don't have a conspiracy theory.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협회는 검사 결과뿐 아니라 국제복싱협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영국 BBC는 두 선수가 혈액 검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한 것인지, 염색체 검사를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답변보다 질문을 더 많이 남긴 혼돈의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칼리프의 동료 선수가 등장해 잠시 회견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마 칼리프! 1, 2, 3! 이마 칼리프! She will box and she will fight and this is unfair. She's strong and she will only the goal. She will win the goal. We trust her. 칼리프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7일 여자 복싱 66kg급 준결승전에서 태국 선수와 대결을 벌입니다.